시장이 움직이는 이슈,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기업 밸류 프로그램 그 영향 지금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5월 2일에 2차 가이드라인이 공개된 직후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다소 실망하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정부의 움직임이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다소 강력한 기조를 보였습니다. 강도 높은 정책을 진행하겠다. 그리고 페널티 측면에서 실망하는 여론이 있었는데 거래소 퇴출 등의 강력한 페널티를 거론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한 건데 5월 중순에는 주요 금융사 수장 6명과 함께 미국 현지에 직접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알리고 투자 유치를 향한 지금 출장을 떠났다. 그 출장을 떠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5월 중이면 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최종 확정 그리고 발표가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은 오는 9월 이후 그리고 연계 ETF 상장은 12월 중에 예정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 덕분인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은행주가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 은행주의 흐름 어떠한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이 5월 중순 이후에 은행주의 흐름 상승하는 추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가 보여지고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 발표 직후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지난주에도 상승 추세가 확인이 되었죠. 하지만 지금 KRX 은행 지수에 따르면 이 PBR은 여전히 저평가된 상황이다. 가장 낮은 PBR로 은행, 보험, 증권이 자리 잡은 상황인데요. 여전히 뭐 0.47에서 0.48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 시점, 이 밸류업 측면에서는 저평가된 상태다. 좀 아직은 좀 매력적인 상태가 아닐까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장 은행주에는 세제 혜택보다는 자본 비율에 따른 금융당국의 스탠스가 중요한 상황이다 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은행주 기대감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좀 먹구름이 들을 수도 있다, 좀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횡재세 도입 방안에 대한 불안감 보이고 있습니다. 이 횡재세 때문에 긴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횡재세는 은행 순이자 이익이 전년 대비 5년 이 초과 부분에 대해서 이 정유나 은행주에게 이자를 좀 지급하겠다. 이 기여금을 납부를 하겠다,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겠다라는 추세입니다. 지금 이러한 세금 때문에 이 은행주에는 먹구름이 낄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정리 방안 역시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저축은행에 부실 채권 정리에 기여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러한 상황이 이 홍콩 ELS까지 더해지면서 은행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 그리고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와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김덕호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17% 이상의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 기업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한글과 컴퓨터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챗GPT 관련 종목들이 이제 마찬가지로 좋은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소식은 이제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에서 또 소개가 됐었던 챗GPT 4.5가 이제 공개가 되면서 이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챗봇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AI,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라든가 이제 우리가 챗봇 관련주들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올해 초부터 사실 좀 굉장히 많이 약세 평가를 받았던 게 이 소프트웨어 기반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HPM3와 같은 하드웨어 부분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좀 한국과 컴퓨터 이렇게 탄력을 받는 모습이 좀 오랜만에 이 시스템 부분들이 좀 강세가 보였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일단 LH증권에서는 이 한국과 컴퓨터가 이번에 이제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2분기 그리고 하반기에 진행이 될 AI 사업의 확장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본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오피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탄탄한 실적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18일 날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툴이었던 이제 한컴 데이터 로더 이것도 이제 지금 이번에 출시 예정이 지금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오피스 기반의 독스 AI도 마찬가지로 지금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데 일단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뭐 폴라리스 AI와 같이 이 두 기업들의 특징은 뭐냐면 당장 지금 완성되어 있는 문서들을 기반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개발해낸다든가 혹은 이제 작성 문법들, 화법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실무적으로 적용이 굉장히 빨라질 것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일단 이제 출시 예정이라고 제가 아까 잠깐 소개드렸던 이 오피스 기반의 이 독스 AI도 일단 주제를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문서를 완성해 준다. 이 자체가 굉장히 좀 신박하고 또 이제 혁신적이다라고 좀 얘기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한글과 컴퓨터에서 갖고 있는 독스 LLM도 이제 상당 부분 개선을 지금 계속 거치고 있습니다. 일단 1분기의 실적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실적도 말씀드리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했을 때 무려 160%가 상승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AI 그리고 클라우드 부분에서의 매출들이 탄력을 받으면서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한글과 컴퓨터가 지금 오늘장에서 급등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 ChatGPT-4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언어 모델들이 이제 점점 가속화되고 이제 실제 일상생활 속에서 확산이 커진다. 즉 시장의 점유율이 전반적으로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았을 때는 이제 상여와 강작 많이 있었던 우리나라의 한글과 컴퓨터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글과 컴퓨터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딥노이드입니다. 네, 요 종목 볼까요? 네, 일단 최근에 이제 AI,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의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이달 이제 삼성전자 의료기기 자회사인 삼성 메디슨이 프랑스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이제 소니오에 대한 인수 소식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의료 AI 종목들에게 상승 트리거가 좀 됐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그중에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날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고 오늘 추가적인 또 상승이 나와주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국내 1위 기업인 삼성이 의료 AI 쪽에 사업을 확대를 하다 보니 관련돼서 우리나라 종목들 중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딥노이드가 최근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AI 기반의 뇌동맥류 검출 진단보조 솔루션인 딥뉴료가 건강보험 비급여로 의료기관 사용이 시작됐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또 인도네시아 시장에 대한 이제 시작 좀 공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MOU에 대한 소식도 같이 좀 나와줬는데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이 좀 잊혀지는 듯했으나 여러 가지 활동들은 계속 해왔습니다. 지난달 AI에 기반한 폐암 진단의 효율적인 접근법을 해외 학회에서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쌓여오다가 결국에는 시장에서 여러 가지 재료랑 좀 맞물려서 탄력적인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의료 AI 관련된 종목 들 뭐 뷰노, JLK도 바닥권에서 상승세가 약간씩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시세의 연속성이 강하게 수반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이 안에서 과연 우리가 만약에 의료 AI 종목들을 잡는다 했을 때는 저는 딥노이드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아직까지도 돌파해야 되는 가격대 구간은 좀 있다라고 봅니다. 나는 그래도 좀 빠르게 매매를 하는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왕이면 이런 돌파도 됐을 때 돌파가 가능 9,500원 이상 진입을 했을 때 그때 오히려 매수를 하시면 좀 더 빠르고 강한 탄력을 맛보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딥노이드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꽤 오래 쉬어가기도 했었고 약간 조정이 나오던 국면이었는데 다시 한번 최근 들어서 약간 반등 흐름이 나왔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강력한 반등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좀 빠르게 상승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9,500원대 진입하자라는 의견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젠백스 링크입니다. 역시나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급등 흐름 나오고 있고 김동구 대표님은 이 종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제 외국인 거래 누적량이 계속 이제 좀 최근 들어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주 가량 이제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포착이 많이 되고 있는데 뭐 이미 이제 국내에서 로보택시 관련 사업을 이제 진행하겠다는 그 포부를 밝힌 이후로부터는 꽤나 좀 주가가 탄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좀 유독 16% 정도 이렇게 상승하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오릅니까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이번에 제주도에서 중국의 광동성과 이제 제주도 지사 이제 오영훈 지사가 이제 중국의 광동성을 방문을 해서 지금 자율주행 그리고 그린수소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 얘기를 한 게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서 좀 촉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심천하고도 이제 직항 노선 개통한 게 지금 무려 5년 만에 다시 이제 재개를 하게 된 상황인데 여기 이제 광저우까지 가게 되면서 이제 제주도에 대해서 약 3만 대의 렌터카 자율주행 부분의 차량들로 이제 전환하는 것을 이제 주목하고 있다 이 얘기가 이제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번에 광동성 갔을 때도 사실은 이제 중국의 포니 AI와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 자율주행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 좀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겠다 얘기가 나왔는데 이미 이제 역에 관련돼서 개발된 차량들이 지금 5월 말에 이제 부산항에 이제 도착을 할 예정이라고 지금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이 차량들은 이제 지금 당장 제주도에서 안착을 하기보다는 성남 이제 분당에 있는 이 본사 쪽, 그러니까 허브에 이제 운송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로봇 택시를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제 이 젠백스 링크도 어떻게 보면은 좀 상당 부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오늘 좀 폭발적인 성장을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자율주행이라고 했을 때 특히나 이 로봇 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 지금 시행착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GM에서도 이 크루즈 택시를 이제 운행을 했다가 사고가 난 사례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이제 좀 중단을 했다 지금 다시 재개를 했는데 이런 안정성 검사까지 좀 많은 시행착오들을 거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일단 기대감으로 좀 많은 상승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일단 이 자율주행 부분들의 테마에서는 이제 실제 적용을 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좀 의견이고요. 물론 이제 시장에서의 점유율 싸움들이 이미 뭐 테슬라라든가 GM이라든가 많은 이제 대형 자동차사들이 지금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쉽게 봐서는 안 될 섹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때문에 일단 오늘 시장에서 좀 이렇게 급등을 한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수익화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완전 자율 부분들이 이제 계속 강화가 됐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로봇 택시뿐만 아니라 민간 상용 자동차에서도 적용이 될 가능성이 큰데 일단 이제 우리가 완전 자율주행 쪽을 이제 가장 많이 얘기를 할 때가 테슬라가 이제 지금 과연 몇 단계 있는가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테슬라가 최근에 이제 미국 검찰로부터 이제 지금 사기 혐의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게 완전 자율주행인 이 FSD 부분의 시스템을 너무 이제 부풀려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완전 자율주행이라고는 표현은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을 간과하고 있고 이 기능에 대해서 너무 복합적으로 지금 설명해야 될 부분들을 너무 간단하게 넘겨버리다 보니까 고객이라든가 투자자들에게 조금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 미국 법무부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당분간에서는 일단 이 자율주행 부분들 조금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제 제주도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자율주행 협의 논의에 대한 기대감들로 좀 상승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수익화하기에는 굉장히 좀 좋은 시점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젠백스 링크 만나보고 왔습니다.